자라기는 감리교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감리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신학교는 침례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훗날 목사는 장로교에서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부터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교단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또 그 교단의 교리를 알게 된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도움됐던 걸로 기억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서 갈 곳이 없었어요. 제가 졸업할 때쯤에 침례교는 한국에서 첫 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빼먹는 사람은 사역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해서 3년 지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도 모이지 않고 렌트비 내는 것도 버거운 어느 날 제가 이 찬양팀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빚을 내어 악기를 사고 연습을 하고 집회를 하게 다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가 5년째 되던 해에 공주의 문예회관이라고 하는 곳을 1년을 빌리라고 하시는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하는데 1년을 빌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팀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1년 동안 대관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한 600석 되는데 할 때마다 한 백몇십 명밖에 안 오는 거예요. 무대가 한 100평 가까이 되는데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고 하셔서 한 달에 지금은 그 양반이죠. 처음에 제가 사역할 때는 저 문짝보다 조금 높은 한 통당 70kg 되는 스피커를 저희가 네 쪽을 세워놓고 집회를 했는데 그 많은 악기들을 옮기는 것도 상당히 저희한테 버거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7월달쯤 됐는데 장마철이었었어요. 그래도 약속한 대로 그 날짜에 저희가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여학생 4명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악기를 치우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가 어디쯤 있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소를 알려줬더니 제가 그 교회를 가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우리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그 다음 주에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4명이 저희 교회를 방문한 것이 저희 학생부 출발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9개월 만에 학생들이 240명으로 부흥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걷는 걸음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저렇게 인도하실까? 내게는 이런 소원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지 않으실까? 때로는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보면 왜 하나님이 멀쩡히 잘 먹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으셔서 떼약볕에 세상 말로 고생시키면서 돌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 은혜가 그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수없이 찬양하고 말씀 듣지만 정말 내 삶이 어느 날 주님 만나는 날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다음에 우리 앞에 닥치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까지 하나님 예수님은 용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은 더 이상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끝나고 영적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이 무엇이다 주님 앞에 대답하실지 생각하고 사십니까? 오늘 예배를 제가 준비하면서요, 지난 40년 전에 불렀던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찬송을 저희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한번 가사를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조가 담긴 찬송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는데,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가운데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오늘날 나의 호흡이 멈추고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럼 없이 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탁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Yeah.
빛을 비치며 살 수 있는 내가 있게 해달라고. 말로만이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되 그 섬기는 마음이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내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붙잡아 주시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우며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을 드릴 때에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해달라고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주 앞에 드리면 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Thank you.
사랑해 내 자
무궁한 생명의 물이 새고
Thank you.
주소서 아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주님 아시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를 되게 하시고 신실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기쁘시지 않은 나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함께 마지막 고난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십시다.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서 나머지 4개월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우리 함께 예배를
성함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여 주신 이 밤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남녀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모님께 기쁨되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이제 9월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뜨거운 손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예물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월 하나님을 찬양하는 둘로스와 경배와 찬양팀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셨던 그 달란트들 마음껏 주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연주하는, 이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찬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과 위로와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종민 목사님과 그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날마다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남녀 종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